뭐가 치인데요? 이게요?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8호를 하겠네요. 예. 그래서 7호에서는 뭐 배웠나요? 예,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옆에 있던 친구도 나도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이런 거 아닌가요? 나 어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아, 나도 그래. 아, 나는 안 그래. 오케이, 나는 배고프다? Hungry 어떻게 써요? Hungry? 헌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고 와 헝그까지 썼네. 허, 응그, 헝그, 뭐, 어리. 어리. 맞습니까? 난 배고프다. I'm hungry. I'm hungry. Hey, I'm 뭐 해드린 말이에요? Hungry의 뜻은 뭐예요? 배고픈 무슨 시예요? 네, 무슨 얘기 할줄 알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is or m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하는 뜻은 뭐, 몇 가지가 있다? 이다와 있다. 비동사 뒤에 뭐 in the room 이런처럼 in the room은 무슨 뜻이에요? 인더룸 이런 뜻이죠. 인더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방 안에 비동사 뒤에 인더룸처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 근데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오면 지금처럼 어떤 시 오면 합쳐서 뭐가 된다 무슨 뜻이 된다. 지금은 배고픈이 왔으니까 어떻다? 배고프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문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I hungry 하면 안 된다. 그럼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뭐죠? 오케이, 내가 배고픈가 하는 뭐죠? 네, my hungry 하면 되겠죠. 너는 배고프다. 너는 배고프다. 너는 배고프다. 하우는 뭘 던지고. You are hungry. 오케이, 너는 배고프니? 비동사하고 위치를 바꾸죠. 여기가 똑같아. 비동사랑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요. 너는 배고프지 않다. You not 선생님은 you are not hungry 넌 배고프지 않다. You are not hungry라고요. 나는 배고프지 않다. I'm be동사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아니다가 된다고요. am not, are not. 그러면 그녀는 배고프다. 이 She is hungry. 그녀는 배고프지 않다. She is not hungry. 그녀가 배고프니? Is she hungry? 원리는 계속 똑같습니다. I am 하던 걸 am I 하면 묻는 말 되고 I am not 하면 아니다가 되고 You are 하던 걸 are you 하면 묻고 You are not 하면 아니다가 되고 She is 하던 걸 is she 하면 묻고 She is not 하면 아니다가 되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배고파. I'm hungry too. I'm hungry too. 그래서 too의 뜻은 두 가지가 단어장에 나오는데요. 뭐하고 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고 너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 문장 끝에 쉼표하고 문장 끝에 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too hungry는 뭘까요? too hungry. 이건 어찌 어떤 너무 배고픈. 이때는 너무란 뜻이에요. 왜? 너무 어떤 말 돼요? 너무 배고픈 말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떤 시 앞에 있을 때는 어찌 어떤 너무 배고픈. 그러니까 I am hungry. I am too hungry 하고 I am hungry too 할 때 똑같은 too가 사용되는데 뜻이 다르다고요. 알겠단 말이죠? 오케이. 다음번에도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 피곤해. I'm tired. tired 어떻게 써요? I'm tired. 그렇죠. 채빈이 스펠링 엄청 늘었네요. 그래, 난 피곤하다. I'm tired. 그럼 tired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피곤한. 그렇죠.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비동사가 합쳐져서 얘들 둘이 am하고 tired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 여기서 피곤하다. 그렇습니까? 그럼 난 피곤하지 않다. I'm not tired. 걔 내가 피곤한가? Am I tired? 그렇죠. Am I tired? 오케이.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좋고요. 난 너무 피곤하다. I'm too tired. 오, 그렇죠. I'm too tired. 오케이. 근데 옆에는 나 또한 피곤하다. I'm tired too.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to는 또한 역시란 말이에요. Too tired는 너무 피곤하지만 이라는 뜻이지만 I'm tired too.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난 졸려. 넌 어떻니? How? 규현이 오늘 하루 쉬자. 오늘 뭐 시험 막 끝났는데 뭐. 네 진도 아 잠깐만. 너 육과 시험 다 육과 육단원 시험 나갔었지? 아니다 일단 있어봐. How 뭐? 오케이 일단 sleepy 어떻게 써요? S-L-E-E-P-Y. 그 다음에 너는 어떤 니가 뭐라고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떤 니? How about you? 오케이 about 어떻게 써요? Yes, I am. Oh, you? About. About. Out 몰라, out? Out, 여기, about. About. Okay, I'm sleepy. 그 다음 뭐라고요?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자신의 기분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Sleepy의 뜻은 그럼 뭐다? 졸리다. 그게 뭐지? 얘가 졸리다면 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떤이라야지 어떻다를 만들 비동사를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졸리지 않은데. I'm not sleepy. 그렇습니까? 오케이. 전반적으로 hungry도 쓸 줄 알고 tired도 쓸 줄 알고 그 다음 목마른은 뭐예요? 목마른 thirsty. 그렇죠. thirsty 어떻게 써요? T-I-R-S-T. 자 thirsty 할 때 내가 왜 thirsty 하겠어? 스 소리 내는 애가 있으니까 th죠 th 스 th I
그렇지. Third까지 썼네요. Through all, or. 그 다음에 ST. ST. 그렇지. 오, 채빈이 실력 많이 늘었어. ST. 좋습니까? 근데 헝그리는 틀렸네요. 헝그리 어떻게 썼냐? 잘 쓰다가 헝그까지 다 쓰고 리를 이렇게 썼네요. Y가 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픈은 뭐예요? 아픈. S-I-C-K.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Sick. Sick. 오케이. 너 아프니?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아프니까? 너는 아프다는 뭐예요? 너는 아프다? You are sick이잖아. 그럼 넌 아프니는 뭐겠어? Are you sick? 넌 목마르니? Are you thirsty? Sick? Thirsty? Sleepy? Tired? 전부 다 어떤 시야? 어떤 시로 문장 만드는 거 보겠습니다. 형용사라고 해요, 원래 명칭은. 들어봤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매겨야지. 잘했어요. 네. Very good.